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을 위해 제가 쓸 노션 플래너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문득 저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굿노트도 쓰고 노션도 쓰고 다른 일정 관리 어플도 사용하는데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핸드폰이나 PC,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정 관리가 가능하고 1년을 쓰든 5년을 쓰든 나의 기록들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고 일기든 일정관리든 프로젝트든 모든 것을 다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인 이 노션에서 2024년에 모든 것을 기록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플래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려고 만들었지만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만 넣어서 만들었고요. 이 템플릿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오른쪽 상단에 복제를 눌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PC 버전의 작은 텍스트 전체 너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템플릿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플래너는 데일리 루틴, 위클리 투두리스트, 위클리 플래너, 먼슬리 플래너, 월별 목표, 일기, 책장, 비밀 메모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데일리 루틴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들을 적고 체크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예시로 루틴 리스트들을 적어놨지만 루틴 이름을 클릭해 쉽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시작 요일은 월요일로 설정을 해놨어요. 만약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바꾸고 싶다면 일요일을 클릭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월요일 자리에 놓으면 쉽게 변경이 됩니다. 데일리 루틴 바로 왼쪽에는 뽀모도로 타이머가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치워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영어 공부 1시간, 독서 1시간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핸드폰으로 타이머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타이머에 스타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 뽀모도로 타이머는 50분 집중, 5분의 짧은 휴식, 10분의 긴 휴식으로 기본 세팅을 해놨는데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톱니바퀴를 눌러 변경하면 되는데요.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 내용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타이머와 데일리 루틴 사이의 긴 바를 오른쪽으로 밀어 공간을 넓혀주고 이 뽀모도로 사이즈를 가로로 늘린 후 타이머 부분의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변경해준 후 아래에 저장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다시 뽀모도로 사이즈를 줄여준 후 긴 바를 줄여주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고요. 처음 한 번만 시간 설정해놓으면 매번 시간 변경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는 시간과 달력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적어놨는데요. 이 왼쪽의 시계와 달력은 투두리스트를 적으면서 바로바로 일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젯을 넣은 거고 오른쪽의 투두리스트는 일반적인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생산성에 집중을 한 투두리스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 영어 단어 외우기가 아니라 영어 단어 50개 외우기, 책 읽기가 아니라 책 2챕터 읽기, 수학 인강 듣기가 아니라 수학 인강 2개 듣기,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아닌 결과에 집중을 한 투두리스트를 적어서 여러분의 생산성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섹션입니다. 이 1순위, 2순위는 중요한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순위 입력하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E를 눌러주면 이렇게 코드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리스트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색을 변경하고 싶으면 글자 드래그하고 바로 위에 나오는 바에 이 A를 눌러 색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체크리스트는 투두리스트 외에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라 약속을 정한다든지 미용실 예약을 한다든지 등의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을 소개할게요. 이 위클리 플래너와 아래의 캘린더는 바로 위에 투두리스트와 연결이 되는 곳인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클리 플래너는 바로 위에서 공부와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작성했던 투두리스트를 그대로 집어넣어 기록하는 공간인데요. 해당 요일의 투두리스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위클리 플래너의 날짜 페이지를 누른 후 이 안에 위클리 템플릿을 누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위클리 플래너 템플릿이 나오는데 여기 빈 공간에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위클리 플래너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오늘 배운 것들과 오늘 느낀 점을 적을 수도 있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잘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클리 플래너에 이 안에 위클리 템플릿이라는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놨잖아요.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오른쪽 땡땡땡 편집을 눌러서 내용 변경하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월 4일 이후에 플래너를 만들고 싶으면 새로 만들기, 날짜, 1월 5일을 누르고 밖으로 나가면 끝입니다.
이 템플릿은 날짜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계속 쌓이는 방식인데 제가 이미 지난 날짜는 보이지 않도록 미리 필터를 걸어놨어요. 제가 필터를 걸어놨지만 여러분이 기록 상태의 미완료를 완료로 변경해 주셔야 지난날의 위클리 플래너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지난날의 투두리스트도 보고 싶으면 파란색 기록 상태의 완료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먼슬리 플래너 또한 위에 위클리 플래너와 연결이 되어 있는 플래너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달력에는 위클리 플래너 내용이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캘린더에도 태그를 걸어놨기 때문이에요. 위클리 플래너는 기본 태그를 투두리스트로 제가 미리 설정해놨기 때문에 투두리스트 태그만 여기 위클리 플래너에 보이는 거고 아래에 먼슬리 캘린더는 기본 태그를 일정으로 설정한 것들만 보여지게 설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신년회라는 일정을 넣을 때 태그가 일정이어야만 이 달력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태그를 투두리스트로 하면 이 달력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은 꼭 일정이라는 태그를 넣어주세요. 또 이 전체 캘린더에서 일정 말고 위클리 플래너 기록까지 보고 싶다면 태그를 일정이 아닌 투두리스트로 체크하면 이렇게 해당 일자의 투두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플래너의 왼쪽에는 2024년의 목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매달 초에 해당 월의 목표를 적은 후 스스로 체크하고 월말에 이 내용을 컨트롤 C에서 아래의 월별 목표에 그대로 컨트롤 V를 하면 끝입니다. 2월이 되었다면 1월 목표를 2월로 바꿔주고 아래의 체크박스 내용을 변경해주면 되는데 참고로 체크박스는 대괄호 연속 입력하고 바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체크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에는 다이어리와 책장, 개인적인 메모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진 말고 체크 아이콘이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이 되고요. 다이어리로 이동하면 상단은 월별 다이어리, 하단은 전체 다이어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일기를 월별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월별 다이어리에서 해당 날짜를 클릭해 일기를 쓰면 자동으로 전체 다이어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월별 다이어리의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달력 아래에 이 그림을 지우고 다른 그림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복사 붙여넣기 프로그램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무한테나 알려주진 않는 건데요. S캡처라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클립보드 복사 누르고 영역을 누른 다음에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준 후 손을 떼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페이지를 나가면 이렇게 메인 사진이 변경된 1월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캡처 프로그램이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을게요. 자, 그리고 다이어리 아래는 독서 기록장인데요. 제가 예시로 한 페이지만 만들어봤어요. 책 이름, 날짜, 저자, 장르, 독서 상황, 별점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새로운 창에서 이 안에 독서 템플릿을 누르면 제가 만든 기본 독서 템플릿으로 변경이 됩니다. 방금 전에 알려드린 S캡처를 사용해서 클립보드 복사, 영역, 드래그를 한 후 여기 빈 공간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책 표지가 붙여넣기 됩니다. 책을 읽고 제일 감명 깊었던 명언이나 기억나는 문구는 여기 명언 한 구절에 작성하면 되고 챕터별로 내용을 정리할 때는 화살표를 눌러 기록해 주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의 만다라트와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다라트는 2024년의 중심 목표를 가운데에 적은 후 그 주변으로 원하는 분야를 적으면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에 은빛하루님 블로그를 누르면 바로 블로그로 이동이 되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그 아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공간이니 언제든지 수시로 열어보면서 사용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노션 템플릿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2024년에도 원하는 목표 다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